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이번에는 14900K F CPU로 시네벤치 2024를 돌려볼 건데요. 일단 이 시네벤치 2024가 돌리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일단 싱글 코어만 먼저 돌려봤어요. 점수가 136포인트가 나왔는데 시네벤치 R23 버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온 게 맞습니다. 숫자가 좀 작긴 해도요. 특이사항으로는 잠깐 보시면은 P코어가 이거 싱글 돌린 건데 온도 한번 보실게요. 온도가 85도까지 올라가네요. 싱글 돌린 건데 85도까지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량 자체는 85와트 정도 소비를 했어요. 싱글인데 온도가 엄청 높아요. 자, 이거를 한번 초기화를 하고 이제 멀티를 한번 돌려볼게요. 전력 소비량 팍팍 올라갈 건데 일단 PL1 전력 제한이 280이 걸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구경 좀 해볼게요. 온도는 뭐 진작에 100도 찍었고 클럭이 생각보다 낮게 터지고 있습니다. 자, PL1 전력 제한에 걸린 것 같아요. 지금 280와트로 지금 조정이 됐죠. 시네벤치 2024 버전의 특징인데, 요한칸한칸 돌아갈 때마다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1734 포인트, 1782 포인트, 포인트가 점점 계속 변하죠. 그래서 이2024 버전은 처음에 조금만 돌리면, 조금만 돌렸을 때 점수 값이 신뢰할 수 없는 점수입니다. 후반부에 가면 점수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엄청 오래 걸리죠. 이게 R23 버전에 비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담아야 되는 영상을 제작을 할때 돌리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신버전이긴 한데, 구버전보다 오래 걸려서 사용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그런 버전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R23 버전이랑 비슷해요. 단지 이제 싱글 온도가 많이 높게 나온다는 거. 클럭 자체는 얘도 똑같이 엄청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PL1 전력 제한 280와트 걸리는 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인보드가 기가바이트 보드고 이게 보드가 기가바이트 게 아니면 또 다르게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드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바이오스 버전마다도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280와트라고 안 걸려 있고 다른 값이 걸려 있으면 저랑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끝났는데 자, 2115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가 나왔고 싱글은 136포인트 정도. 샘플 점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로 잘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14700KF도 돌려서 비교를 해 드릴 테니까 그거랑 같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